약두달 전에 독일에서 PMCO 대회가 열렸죠? 그거에 저는 이벤트 매치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리냐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죄다 땅바닥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영상을 살리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라 그런지 화면에 흔들리는 게 엄청 심했어요.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면 좋은 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2층짜리 비행기더라고요. 저는 1층에 탔습니다. 2층은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비행기 타면 꼭 찍어야 한다는 비행기 이륙 장면입니다. 올땐 힘들어서 못 찍었어요.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을 줬어요. 기내식 젓가락이 잘 잘려서 기분 좋았습니다. 채소도 우리 학교 학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싱싱해서 좋았어요. 할게 없어서 영화 항목에 들어갔는데 다 봤던 영화더라고요. 여행하면서 넷플릭스 설치는 필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재미있어 보여서 게임을 켰어요. 저는 이제 게임에 재능이 있는 재능충이기 때문에 절벽은 패드가 이상했어요. 제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나저나 경치 멋있죠? 알고 있어요. 저처럼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20th Century Fox. 봤던 영화를 비행기 안에서 다시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알리타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을 받아서 혼란스러워하는 알리타의 모습입니다. 저 손가락으로 게임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영화를 보다 보니 저는 어느덧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다와 갔습니다. 진짜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당시 아테라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힘들다, 진짜. 넘버 3 클리어. 진짜. 넘버 3 클리어. 10시간짜리 비행기는 제가 처음 타보는데, 와, 없던 폐쇄공포증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좁아서 괴로웠어요. 만약에 이런 행사에 저를 또 부르신다면, 그때는 비즈니스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로워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러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패키지 투어 오신 분들 사이에 꼽사리 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무임승차 개꿀.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제가 와야 할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4시간 동안 노숙을 해야 돼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독일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시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랬나 봐요. 6천 명이 방송을 보는 것보다 더 떨렸습니다. 관심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숙소에 들어가서 잘수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이. 와, 초콜릿 준다, 초콜릿. 이 초콜릿은 제가 가방 깊숙이 넣어놨다가 독일 갔다 오고 나서야 다 녹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초콜릿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비행기 중앙자리에 앉았는데 양옆으로 장갑형도 비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문신을 하신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쫄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금방 나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PMCO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유럽은 역시 달라요. 와, 독일 진짜 예쁩니다. 유럽 사람들도 한국 오면 저처럼 느끼려나요? 궁금하네요. 숙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숙소 굉장히 예뻤어요. 얼른 들어가서 자고 싶었는데 배도 고파가지고 한국 선수분들과 함께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저스티스님 안녕하세요. 저스티스님. Hello. 하이.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잘 들었고요. 역시 한국 국가대표답게 밥 먹기 전에도 게임을 합니다. I'm number one. You number one? You number one? Yeah, in the world. Athena pig, Athena pig, Athena pig. 그걸로 시키고 윤준아, 최후의 만찬에 들어봤어? 사랑 말지? 영상의 분량을 위해서 저스티스님의 게임 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10분을 넘게 하면 광고를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 8개.
저스티스님 덕분에 영상의 길이가 30초 더 늘어났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막만 있어요, 연막만. 그러니까 얘네도 연막 필요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역시 한국 국가대표답게 밥 먹으면서 중간중간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압박이 심할 텐데 좋은 성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티스 엉덩이 존나 차이지게 생겼다. 그걸 왜 찍어, 씨발. 차이지게 생겼으니까 한번 때리고 오겠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방이고요. 네, 방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할 게 없네요. 아까 선수들 방에서 물을 하나 훔쳐왔습니다.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엄청난 비행을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하니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굿밤 되시고 내일 봅시다. 여기는 이제 대회장입니다. 경기장 구조가 PMSC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펍지 매니저님이 찍으라고 해서 찍은 GC 부산팀의 입장샷입니다. 멀리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GC 부산팀도 제가 응원하는 걸 보고 있겠죠?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근데 못 봤다고 하네요. 슬펐습니다.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은 한국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계시는 양념치킨님이십니다. 열심히 셀카를 아니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구등하셨죠? 저희 구등에 3킬 했습니다. 구등에 3킬. 아 근데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저 이게 산옥이 어차피 어차피 운발 존망. 이 대회에 저도 산옥이 들어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게임에서 다 승부 보려고 나 몸풀기. 아 몸풀기. 몸풀기 나쁜 산만 있어 산만. 1라운드가 끝나고 저는 매니저님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 뷔페구나. 갑자기 배가 부르네. 아 나 맛있겠다. 맛있었습니다. 바나나 튀김이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먹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중입니다. 이벤트 매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기하는 대기 장소였어요. 파워뱅. We'll have to get a picture. Picture? Me and you. 아 오케이 오케이. 파워뱅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반겨줬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많은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뻘쭘하게 카메라 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세요. 존나 귀엽죠?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메이크업이란 것도 해봤습니다. 별 느낌은 없더라고요.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이벤트 매치에 NBA 선수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커서 부러웠습니다. 형, 나 1cm만.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경기구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는 ROK의 저스티스 선수와 그리고 이무열 본부장님 그리고 독일에서 온 유저 한 명과 이렇게 팀을 맺어 경기를 했습니다. Guns going off and Nero pushing right up on us. Oh. Athena had the switched guns and Athena takes him down. Where's the rest? Side. Athena's crawling up very close to Voipacorn. Get the grenade. Here's a cook. Was it right? Oh, ooh, a little bit long, but the damage was good. Voipacorn 4 pops up and wants to push, gets the knock on Athena. Now the flank coming out from Leo. Leo sees him, but too late. The jump shot is real, and Athena gets the burn down. Goes back up looking for the res, but the Molotovs are off. The fire is everywhere, and it is a trap. 아, 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저였습니다. 이때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아, 분명 제가 뒤로 확인했었거든요? 대체 언제 온 거야? 이벤트 매치가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직접 만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일단 모탈도 봤고요. 롤렉스도 만났습니다. 요.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맨 마지막 매치 어땠나요? What? What did you say? 아, 연준이가 역시 연준이가 발목을 잡았군요. 제가 할 말 있습니다. 연준 씨가 네네. 느그 연준 모드였어요. 느그 연준 모드요? 네, 느그 연준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역할이 백업인데 자꾸 뭘 하려다 보니까 네. 이 꼬여요. 아, 뭐라 했다가 꼬였구나. 빅캔디에서는 우리 연준이었는데 그 좋은 자리를 잘 찾아가 칭찬받으니까 들떠서 네. 이제 좀 사람 뭘 해보려 했다가 갑자기 다 말아버렸어요. 첫 번째 날이 끝나고 저는 선수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뒤 얼굴 안 찍으면서 씨. 내 얼굴 많이 찍은 개소리야. 안 편집하면 아 존나 고생이네 이런 거 안 될 거잖아. 어 그럴 수도 있어. 똑똑한 새끼. 아, 살 좀 빼야겠다. 독일은 아무렇게나 찍어도 이쁘다. 유럽
외국인한테 한국도 그래. 한국 시장 같은 데 가서 사진 찍자. 맞네. 저기 타는 만큼 결제 여기서 되는 거죠. 정지 누르면 되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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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부담된다. 이거 약간 선견지명이라고. 잘 한번 이렇게 해줌으로써 팀원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바꾸자. 차리고 있었어요. 네? 정신은 차리고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아직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더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약간 동진님 얼굴에서 빡친 표정이 있어. 안 빡쳤어요. 나 고2 때까지만 해도 공부했거든, 하기는. 한번 다니면서. 근데 해도 한 6등급? 6등급? 네, 저도 되겠다. 우리 반 애들이 다 신경 안 써, 공부 안 해도. 공부 안 해, 저 새끼는 그러려니 좀 보니까 이제. 야, 쟤 건들지 마. 아. 쌤 쟤 깨웠잖아. 쌤 쟤 건들면 안 돼, 이러고. 맞아. 어떻게 하느냐? 너는 뭐냐? 나 그랬어. 너는 왜 그래? 어? 몰라. 그냥 그러다.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게임만 하고 있어. 행복한 걸 해야지. 행복하지? 잘가. 좀 따봐. 좀 따 쳐들어갈게. 밥 먹은 곳에서 몇 분 걸어가니까 DM이란 마트가 있더라고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데인데 미리 알아보고 갈걸 그랬어요. 뭘 사야 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펍지 매니저님 피셜로는 섬유유연제가 엄청 좋대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제 잘못 아님. 피곤해 찌든 상태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내일이 출국하는 날인데 하루만 더 독일에 있고 싶어가지고 비행기표를 하루 더 늦게 연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내일은 유람선 파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싸들 파티에 제가 꼽사리를 낀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파티에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롤렉스가 반겨줬습니다. 이 친구는 두바이에서 만난 사쿠마이라는 친구예요. 진짜 친화력이 개쩔어요. 부럽다. 옛날에 트위터에서 노바 스나이퍼 13이라고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는 못했습니다. 영어 공부 많이 할게요. 죄송해요. 경치가 좋아가지고 잠깐 나와서 영상을 찍었어요. 절대로 제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파티를 하면서 배그와 관련된 퀴즈를 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니저님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다 틀리시더라고요. 산업 스파이가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퀴즈를 맞추는 시간이 끝나고 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본인의 공을 상대방 컵에 집어넣는 간단한 미니게임인데 이번에 이기면 핸드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게임 안 했어. 어, 네. 저요 그냥. 이겼어요? 제 핸드폰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아, 실망이다 진짜. 우와. 파티가 끝나고 배에서 내리니 벤치 아레나가 있었어요. 저기서 아마 배그 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건물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 펍지 매니저님과 사쿠마이가 아까 미니게임 같은 팀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봐요. You lose! You didn't get a fall. It's okay. He lose too. You lose too. What? What?
Letting you have, they don't want to allow this to happen. Oh,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탈주를 감아예 죄송합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얼른 다시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는 하루 더 있고 싶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여기는 숙소 앞에 있는 어떤 섬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바퀴 둘러보다가 내일 전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서 가방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아침 일찍은 아니죠. 이때 당시 아마 11시였을 겁니다. 원래 방학에는 3시에 일어났는데 11시면 저에겐 엄청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베를린에 온 기념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기념품 가게에 들렸습니다. 뻘짓을 좋아하는 동생에게 이걸 하나 사줬습니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밤새 24시간 동안 이걸 돌리고 앉아있습니다. 귀신 날 것 같아요. 괴롭습니다. 기념품을 다 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봤던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 어느덧 한국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영상 찍은 건 여기까지고 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독일로 보내준 펍치 분들과 그리고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컨텐츠 찍어내는 아테나 게이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